11월 11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환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부강하게 만드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과 부와 지혜와 지식과 또 재능과 권한을 각자의 은사대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고 값 없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죠. 왕궁과 국고성과 성읍들과 요새들을 건축하면서 나라의 기틀과 번영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공사를 하면서 다소 무리한 것도 있었지만 백성들은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시기에 다시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 나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들과 자국민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해 나가면서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원칙을 정해서 그 기준을 정한 것을 가지고 일을 나누고 역할들을 분배해 나갔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또 그 기준을 가지고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지혜로운 인사정책 때문에 온 나라가 평온했고 또 부와 번영을 누리며 각 가정들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고 그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공명정대하고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모세의 명을 따라서 다윗은 매일매일 일과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정해진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이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도 일과대로 봉사를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은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리더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공동체의 기강이 바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집에 가장이, 믿음의 가장이 있다면 그 믿음의 가장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그 가정이 리더의 본보이는 모습을 잘 따라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가득 차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또 주신 축복을 잘 감당하며 지혜와 책임을 가지고 잘 사용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가운데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보시고 서로의 생각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